18차까지 이르게 해주실 분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조승철 교육원 땅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화문을 이렇게 채웠는데 다음 주 150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을 알리는 집회입니다. 150회는 단순한 지방집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대복귀를 시작한 98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당선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 1시 동대구역 집회는 바로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와 부활을 알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9일 1부 서울역 2부 이 광화문을 태극기로 채워서 문재인 정권 끝냅시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12월 29일 마지막 한시 서울역 그리고 행진을 하고 대시경에 광화문을 넘어주세요. 촛불 10만을 제압할 수 있는 30만을 모읍시다. 자, 다섯 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섯 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 대사관 앞에 송중기가 조기로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서 장사령관에 추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미동맹하지만 한국 정권의 그거를 미국 대사가 대사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다. 저거는 1950년 12월 15일 북진열병 통일 거의 다 끝났는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이 해병 1사단 최종에 이 해병 1사단 7,000명이 동상에 걸렸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네 해병 1사단과 식군단이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공산의 앞뒤를 패여서 약 10만 명이 흥남 내에서 철수작전할 때 그날 이승만 박사가 서울운동장에 10만을 모여놓고 우리 이분들의 무사 탈출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 총 걸기대를 연 사진입니다. 이때 최초로 멸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통일 목적까지 갔는데 중공군 짱깨 새끼들 때문에 공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해병 1사단이 죽어나가니까 이 멸공에 난다고 그래서 12월 15일날 멸공 국민 총궐기대회 때 연설하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사진 주세요. 여러분, 그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내셔널 에머전스 데클레이션, 지금 우리 미 해병 1사단 1만 명이 얼어 죽고 죽게 생겼다고, 전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기도하라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한반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주세요. 결국 무사히 탈출해서 52년도에 트루먼이 그때부터 매월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내셔널 데이 오브 플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주세요. 이게 바로 법안을 서명하고 선포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주세요. 바로 올해가 67차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제 모든 동북아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모든 공산당을 멸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정은 사지 절단식을 하겠습니다. 다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들 올라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 세력을 바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
조원진 대표님께서 선주기 상과 맞춰주셨습니다. 이 김경환을 하단에 집어던지면 여러분 육시라고 하시죠. 육시. 육시가 뭐냐면 머리 팔다리 잡고 잡아당기면은 몸통까지 해서 여섯 두각이 나기 때문에 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김정은 내년 초에 오면은 이번에는 사지 철단을 해버리겠습니다. 다 같이 저지 암성 김정은을 찬양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처단한 사람은 최룡입니다. 최룡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을 예고하는 집회요. 29일은 태극기 혁명으로 촛불을 취합하는 집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 조원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조수철 교육원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